나무.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봄 하면 떠오르는 나무인 벚꽃나무입니다. 우리 학교와 벚꽃나무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자연캠퍼스 벚꽃축제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벚꽃길 축제 동안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고 또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 때 출입 통제 기간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모든 차량들이 출입 통제되고요. 또한 사전에 당첨된 명지대학교 재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명지대학교 재학생들도 출입이 통제되니까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타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까지 총 세 타임이 있으니 하고 여러분께서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입 시 유의사항은 출입 명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음식물 취식구요 모두 섭취 가능하며 그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단체 모임도 금지가 되고요. 잔디밭 착석도 금지되니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2022학년도 1학기 명지 마일리지 장학금 수혜자 선정 안내입니다. 우리 대학교 인재상 구현을 위해서 매년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데요. 장학금 수혜 자격은 입학 후에 2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1차 장학금 수혜자 이후에 2학기 이상 경과한 재학생 또는 누적 마일리지 점수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자동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장학 수혜 자격은 입학 후에 2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1차 장학 수혜 이후에 2학기 이상 경과한 재학생 중 누적 마일리지 점수 최고 득점자 순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이수 기준은요, 우리 대학 학사력에 따라서 매 학년도 학기 개시일부터 직전 학기 이수자로 인정이 됩니다. 장학 금액과 인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학 금액은 총 50만원은 A등급, 30만원 B등급, 20만원 C등급으로 A등급은 10명이 받게 되고요. B등급은 20명이 받게 되고요. C등급은 30명이 받게 됩니다. 마일리지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1순위는 이수한 비교과 교육과정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우선이고요. 2순위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6대 핵심 영역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받게 됩니다. 점 잘 확인하셔서 4월 둘째 주에도 예쁜 벚꽃도 보러 가시고 좋은 추억도 쌓으시면서 또 행복해지시는 건 어떨까요?